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게 이제 사망이 7월 초였으니까요. 지금 두 달이 좀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렇게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피해자와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죠. 예컨대 아니 뭐 증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에 대한 공격들도 꽤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 말고는 따로 인터뷰를 안 하셨는데 그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며칠 전에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4일 아침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원순 사건 고소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가 있었다. 제목이 참 잔인한 현실이었다.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이다. 공영방송에서 변호사란 사람이 버젓이 국민들에게 사실과 또 다른 사실을 혼재하여 하나의 사실로 보이게 호도하고 여전히 의문과 추정을 확신으로 보이게 포장했다. 이제 하나씩 따박따박 진실만을 말하고자 한다. 이게 사실은 개별적인 인터뷰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쭉 안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한겨레랑 하고 오늘도 이제 저희랑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는 건데 어떤 뭐 변화된 상황이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 이후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고소를 한 이후에 상황은 계속 진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고소한 직후였던 7월, 8월 이럴 때는 상황이 워낙 휘몰아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고 이런 일들로 저희 대책위는 좀 분주했었고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정리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원래 고소했던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외에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증거를 확보해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3자가 고발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진술하고 그리고 참고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송치는 아직 안 됐고요, 검찰에? 저희가 고소한 사건들, 제3자 고발한 사건은 아직 경찰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언급했던 사월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요. 네. 사실관계 정리돼서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전혀 사실관계가 정리 안 됐다. 김재련은 인터뷰를 통해 제3자 고발한 사건은 이라고 말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은 총 세 가지 고소 사건으로 종합된다. 첫째, 고소인이 고소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및 성폭력 고소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으므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 진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2차 가해라 주장하며 고소인 측이 고소한 사건은 당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어 일파만파 퍼져 문제가 되었었는데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 유포자는 고소인의 엄마이며 그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 및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떤 증거를 취합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단 것인지 도통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여하간 해당 사건은 박 시장에 대한 사건이 아닌 고소인 고소장 유포자 및 2차 가해에 대한 고소인 것이 팩트이다. 마지막 셋째,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라는 것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서울시청 6층 비서진에 대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묵인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3명에 관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약 20여 명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최종 완성이 되려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및 성폭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따른 방조 혐의도 뒤따르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체를 우회적으로 접근할 방침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박원순 시장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방조 혐의 사건조차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법원은 지난 7월 22일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외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긴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 검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모두의 팩트이다. 4월 사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꺼내는 게 좋겠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은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김대림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그 피해자가 사실 4월에 다른 성폭행 피해자였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긴 했어요. 소문으로 떠돌아다니긴 했는데 보도가 물론 일부 보도됐다가 뭐 지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2차 가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김재련 변호사님이 공개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이번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히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2차 기자회견 때 기자회견 전에 저희가 회견을 하거나 할 때는 피해자하고 문구 등에 대해서도 다 논의를 하는데 2차 기자회견 7월 말에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이 내용을 그냥 밝혀도 좋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아, 2차 때 이미?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자회견 할 때 아마 제 워딩 중에도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고소해서 조사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안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보면 4월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그 실제 등장하지 않는데 마치 피해자가 등장하는 CCTV처럼 이런 가짜 유튜브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고 그게 기사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월 사건 그다음에 박 시장 사건이 공통적으로 서울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하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해달라라고 해서 언급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혐의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실 진행 중인 사건이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수사할 때의 죄명은 준강간이었습니다. 네.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했고 기소가 이미 됐다.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 지난 목요일 저녁에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소할 당시 죄명 이런 것은 저희가 공소장을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는 준강간으로 수사를 했다. 김재렬이 말하는 지난주에 기소가 됐다는 사건은 4월 사건을 말한다.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른바 4월 사건과 박원순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든다. 마치 박원순 사건이 기소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엿보인다.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4월 사건이란 무엇일까? 열린공감TV의 영상, 박 시장 기획 미투 10가지 심층 분석과 박 시장 짜여진 각본에 희생됐다 등 두 편을 시청해 주길 바란다. 해당 사건은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소한 고소유인이 지난 4월 총선 하루 전날 일부 전현직 비서 몇 명이 사적으로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자리를 한 후 자리에 함께 동석한 남비서가 고소인을 인근 모텔로 유인 성폭력하였다란 사건이다. 당시 사건은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2차 피해를 염려해 암묵적으로 기사화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재련이
이 사실을 한겨레 인터뷰와 오늘 최강시사를 통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련은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가 유튜브 등에 떠도는 CCTV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혹시 열린공감TV에서 방영한 엄연히 자료 화면이라고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영상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여하간 이른바 4월 사건 기소됐다는 박원순 시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일체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4월 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 서울시에서 미흡하게 대처해서 문제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까지 싸잡아 고소했단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네. 어떤 부분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피해자는 4월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을 인지한 이후에 네. 당일 바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피해자는 직업 공무원이고 앞으로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조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네. 며칠을 피해자가 병가로 쉬다가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는 날 서울시 다른 직장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4월 사건 관련한 언급이 들어있는 내용이었고 네. 합의에 관련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피해자는 본인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이 이미 조직에 소문이 났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이에 피해자가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에게 네.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4월 사건의 가해자가 직위 해제가 아니라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전보 발령이 났고 그 업무는 피해자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무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너무 고통스럽지만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걸 써서 언론사 6군데 제보를 했고 네. 그래서 언론에서 4월 23일 오후부터 기사화가 되면서 네. 그제서야 그 다음 날로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뭐 반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피해자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 해제를 먼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조직에서 네. 개입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조직에서 알게 됐고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때 피해자가 징계와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지 네.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고 직위 해제를 또 했죠. 하긴 그렇습니다. 또. 예. 당시 4월 사건을 인사비서관에게 진상조사 요청했다 했는데 거듭 말하지만 당시 서울시 성폭력 관련 매뉴얼은 인사비서관이나 기타 친분 있는 동료에게 호소 및 전화 등으로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공식 창구를 통해 공식 요청 및 사건 공식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시 매뉴얼이었고 그 절차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월권에 해당된다. 즉 인사비서관 개인 판단으로 고소인의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자리를 마음대로 전보이동 또는 직무정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며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건 말조차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서울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서울시는 어떤 조직보다 성폭력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이다. 고소인이 서울시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식 절차를 취하란 것인가. 김재련은 공식적으로 창구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책임 회피라 말했다. 그럼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마음대로
공무원이 특정 공무원을 징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런 말 자체를 변호사란 사람이 할 말인가? 어떻게 서울시 내규에 해당하는 가이드인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고소인이 단순히 동료들에게 말을 했다고 징계를 하라는 것인지 당초의 변호인으로서 할 말인지 의문이다.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은 당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교육했다. 반드시 해당 관련 일이 발생한 시 공식 창구를 통해야 일이 진행하게 되어 있음을 고소인도 잘 알고 있던 사안이었다. 현재는 4월 사건 이후 올 7월에 개정되긴 하였으나 당시에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공식 절차를 발부한 취지의 조언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어떻게 그것이 책임 회피에 해당한단 말인가?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서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다. 직위해제는 경찰로부터 수사 착수에 대한 공식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비서를 직위해제한 것이다. 이것이 팩트이다. 제발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4월 사건을 이제와 연속 인터뷰를 통해 김재련이 꺼내는 것은 4월 사건과 박 시장 사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데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김재련 변호사님에 대한 네. 일종의 공격 같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그 4월 사건을 이제 맡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범죄를 캐냈다, 유도했다. 피해자는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박 시장하고의 개인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하고도 처음 만난 날이고요. 제가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알고 캐내고 유도를 해서 회유를 하고 고소를 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다. 당연하죠. 사회자 김경래 씨는 김재련에게 고소인으로 하여금 박 시장 사건을 유도했다란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김재련이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일까? 이런 일을 벌이고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재차 질문하자 당연하죠 라고 김재련은 말했다. 그러면은 뭐 언론에 많이 나온 부분이긴 한데 피해자가 김재련 변호사와 연결이 되는 그 네.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피해자가 4월 사건으로 힘들어했고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 젠더특보를 통해서 네. 이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 의사선생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젠더특보의 소개를 통해서 만난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저에게 왔는데 처음 상담을 할 때 저희가 1시간 상담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4월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피해자가 먼저 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박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담 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가를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면접을 볼 때요. 네. 얼굴을 보기 위해서 불렀다.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말은 외모를 뜻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인터뷰할 면접 볼 당시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네. 최근에 저희가 포렌식을 해서 나온 그 대화를 보고 이 얘기를 한 건데요. 피해자가 면접 보고 나와서 씁쓸했다라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친구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나는 메르스 관련해서도 읽고 네. 인터뷰에 잘 응하기 위해서 그러고 갔는데 얼굴 보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면접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근무했던 곳을 지칭하면서 거기 있을 인물이 아니다.
인물이라 하면 외모를 네.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는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네. 씁쓸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얘기하면 씁쓸할 게 아니라 자신을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네. 기분이 좋을 일이죠. 네. 또한 고소인이 경찰에 정식 고소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 포렌식을 개인적으로 사설 업체에 맡겼다고 하는데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포렌식을 맡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김재련은 비서 면접을 얼굴을 보기 위해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 최근 열린공감TV에 출연한 단독 박원순 시장 비서관의 직접 증언, 이것이 진실이다. 인사 비서관에 의하면 서울시 비서에 응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면접 의사를 물어보고 면접 후에 선정 전에 반드시 근무 의사를 물어본 후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뽑은 것 같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면 근무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제기했어야 했다. 문제는 고소인이 서울시장 비서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4년 중 참 행복한이란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 인사체계를 너무 모욕하는 말이다. 여전히 계속되는 논란인데 뭐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이런 논란과 함께 증거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몰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피해자는 이 사건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김재련은 계속해서 피해자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폭력 당사자라 한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사법상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추행, 성폭행 등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과 김재련 변호사의 말만을 확증으로 보란 것인가. 여전히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란 텔레그램 초대 사진 한 장뿐이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어떠한 확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 열린공감TV는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한다. 박원순 시장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고소인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면 다음의 사진으로 판단하여 누가 저들이 주장하는 단계의 성추행 피해자인지 확실히 판단하기 바란다. 해당 사진은 고소인과 동료들이 함께 비서진으로 근무하며 박원순 시장 생일날 시장실에서 촬영한 것이다. 고소인과 박 시장 둘이 함께 사진에 찍혔는데 고소인 보호 차원에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 등은 여러 변호사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제3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특이한 식별성의 표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블러 처리했다. 다만 고소인 본인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저 순간을. 자, 이제 누가 누구를 저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단계인 손잡기, 신체 밀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바란다. 더군다나 촬영 시기는 고소인이 너무도 치욕스러운 4년간 박 시장의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어떻게 가해자에게 피해자라면서 아무리 공무원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차기 비서에게 썼던 업무 인수 인계서에 박 시장이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등을 썼는데 이것이 공식 업무 인수 인계서라서 성추행 관련 글을 담을 수 없다란 것이 김재련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식 업무 인수인계서는 이렇다. 이것이 진짜 서울시 공식 업무 인수인계서이다.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식 업무 인수인계서 이란 말이다. 김재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했던 분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죽은 건 이해가 안 된다. 최종 도피가 자살이다 등 박 시장을 모독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재산은 마이너스 7억 가까이 되면서까지 전 재산을 약자를 위해 기부해온 사람. 티끌만한 오해에도 밤새 펑펑 울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과 평생을 함께해온 시민단체와 총회했던 비서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기력감을 넘어 자괴감, 삶 자체에 대한 회의와 번뇌가 있었을 것이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세상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전히 목숨인가?